오늘 이슈는 라돈 검출, 현금 뭉치, 임금 공개입니다. 작년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서 큰 논란이 됐었죠. 최근에 또 다른 생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는데요. 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총 8개 업체에서 제조 수입한 가공 제품의 라돈 수치가 법정 안전 기준을 초과해서 수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문제가 된 제품들을 살펴볼게요. 소파, 여성 속옷, 황토 패드, 베개, 전기 매트, 이불 등인데요. 안전기준인 1mSv의 최대 29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습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 지정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서 폐암을 유발하는데요. 우리 집에 저 제품이 있는데 나도 사용했었는데 이런 불안한 분들 계시죠. 원자력의학원에서 전화상담과 전문의 무료상담을 실시하니까요. 이용 고구하시고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집은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정용 라돈 측정기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 혹은 1,000원 정도만 내면 대여할 수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만두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고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진부하고 오래된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로당 앞에 도로에 떨어진 현금 뭉치를 발견한 뒤에 주인을 찾아달라면서 경찰서에 신고했던 박모 씨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 박 씨가 경로당 앞 도로에서 발견한 돈 무려 760여만 원입니다. 뭉칫돈을 잃어버리고 애태우고 있을 주인을 찾기 위해서 경찰도 급히 수소문에 나섰죠. 하지만 주인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습득물 보관 기간인 6개월 동안 물건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소유권은 주운 사람이 갖게 되는데요. 지난 3월 13일에 신고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해당 금액을 신고했던 박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박 씨는 어제 구로경찰서에서 감사장과 함께 신고 금액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건데 주운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일부러 버린 게 아닌 이상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나 큰 돈 보면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평정심을 지키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잊지 말자고요. 올해 연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그것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연봉. 오는 12월 정부가 근로자 특성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합니다. 이른바 임금 분포 공시제인데요.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연봉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규모, 산업 등 기업 특성을 기반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 근로자 속성을 교차 분석한 상세 임금 수준 분포 현황을 공개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회의 뿌리 깊은 연봉 비밀주의를 뿌셔 타파해서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를 유도하려는 건데요. 공시를 통해서 임금 정보를 교류하면 근로자가 임금 결정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개별 기업 임금 분포까지 공개하는 완전한 임금 공시제도 시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위화감 증대, 임금 인상 압박 등의 이유로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은 이미 임금 공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암묵적인 연봉 비밀주의가 무너질 날이 곧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일교차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